안녕하세요. 유빌라테 TV 악보를 보고 노래하는 즐거운 시창 시간입니다. 저는 시창 강의를 맡고 있는 이승훈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시창 이행시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운을 띄워주세요. 시 시장 갈 텐데 뭐 사갖고 올까? 먹고 싶은 거 있어? 창 창란 좀 먹고 싶어. 요즘 입맛이 없어서. 네, 이 이행시는 무더위에 입맛을 잃어가고 있는 서울에 사는 이모씨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들 아이디어가 없습니다. 이제 창란적까지 했네요. 댓글 이행시 올려주시면 꼭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시창 즐겁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조성감 갖는 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3화음 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악보를 보고 영상을 보면서 같이 따라해 주세요.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요 3화음 시창입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이제 음계 시창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음계 시창입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언제 어느 때나 약간의 짬이 나시면 피아노 어플 스마트폰에 받으셔서 도만 누르고 도미솔 도파라 시레솔 도미솔 해보시고 또 도레미파솔라소팔 미레도시도 이렇게 노래해 주시면 매일 이걸 하시면 정말 음감도 좋아지시고 앞으로 좋은 조성감 안에서 좋은 시창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할 수업 내용은 이제 3도 음정 마무리하고 4도 음정 시작해 볼 텐데요. 먼저 3도 음정 마무리하는 마지막 단계 당김음, 즉 싱코펜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악보, 우리 교재 13회 B번 봐주세요. 제가 당김음 싱코페이션 이 얘기 오랜만에 했는데요. 혹시 3강에서 제가 싱코페이션에 대해서 설명했던 거 기억나세요? 제가 아마 그때 이렇게 설명되었던 것 같습니다. 당김음, 즉 싱코페이션은 강박의 위치가 이동되는 것을 말한다고 했는데요. 원래 강박은 어디에 있죠? 네, 항상 마디 첫 박자가 강박입니다. 하지만 음악적 이유에 의해서 이 강박의 위치가 첫박이 아닌 다른 박으로 이동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제가 앞에 2도 음정에서 말씀드렸던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경우는 첫박의 길이가 두 번째 박자의 길이보다 짧아서, 즉 두 번째 박자의 길이가 첫 번째 박자보다 길어서 강박이 두 번째 박자로 이동하는 경우였고요. 또 하나는 첫박에 쉼표가 있었기 때문에 강박이 두 번째 박자로 이동했던 경우였습니다. 이번에 3도 음정에서 나오는 싱코페이션은 이와는 좀 다른데요. 붙임줄에 의해서 강박이 이동되는 경우입니다. 어떤 마디의 마지막 음이 붙임줄로 연결되어서 그 다음 마디의 첫 음과 연결이 된다면 그 첫 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노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마디의 강박은 그 붙임줄 이후의 박으로 이동이 됩니다. 이번 단원에서 우리가 노래해야 할 시창 과제가 바로 이 싱코페이션입니다. 그래서 악보 한번 다시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마디 마지막 음이 미가 붙임줄로 되어 있고
그 다음 마디의 첫음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그 다음 마디의 미가 음표로 표시되어 있어야 하는데 교재에는 점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미를 읽고 두 번째 마디 첫음 미를 반복해서 읽지 말라는 표시로 다소 생소한 기호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인 기본은 아니라서 조금 불편하시면 제가 준비한 영상 보면서 같이 노래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시창해 보겠습니다. 교재 13의 B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네, 그럼 이제 우리 이 곡도 좀 길어요. 16마디나 되는 문제인데 먼저 8마디 먼저 노래해보고 그 다음에 그 다음 8마디 노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의 B 1마디부터 8마디까지입니다. 박자를 센 후에 피아노 소리를 들으면서 같이 노래해보겠습니다. 네, 이 곡도 높은 도로 끝나네요. 마치 끝나는 것 같죠? 그래도 아직 뒤에 8마디가 더 있습니다. 다시 한번 1마디부터 8마디까지 영상을 보면서 같이 노래해 보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1마디부터 8마디까지 없이 무반주로 한번 노래해 보겠습니다. 첫 음을 듣고 박자를 센 다음에 한번 1마디부터 8마디까지 끝까지 불러보시고 마지막 음이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마지막 잘 맞으셨나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 13의 B 1마디부터 8마디까지입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9마디부터 16마디까지 해볼까요? 자, 9마디부터 16마디까지입니다. 이 9마디는 레부터 시작하네요. 예, 첫 음 잘 잡으시고 마지막까지 잘 불러보세요. 자, 영상을 보면서 같이 노래해 보겠습니다.
예, 첫 음이 너무 높죠. 한 번 더 복식호흡 잘 하시고 정확하게 귀를 잘 사용하셔서 정확하게 레 내보세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13회비 9마디부터 16마디까지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이제 무반주를 한번 해볼까요? 첫 음이 레니까요. 잘 들으시고 첫 음 정확하고 힘있게 내주세요. 자, 그럼 처음부터 해보겠습니다. 13의 B, 9마디부터 16마디까지 무반주입니다. 첫 음 듣고 박자를 센 다음에 시작해보세요. 네, 잘하셨습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첫 음 듣고 박자를 센 다음에 마지막 음, 노래 이후에 마지막 음 잘 맞춰보세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음까지 잘 맞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해볼까요? 영상을 보면서 같이 노래하는데요. 소리와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악보와 그 소리와 악보의 그 음들을 외우려고 노력해보세요. 이 문제를 외우는 게 아니고 음과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는 그 위치를 외우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계산하거나 이런 기타 생각 없이 정말 기계적으로 가볍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13의 B 1마디부터 16마디까지입니다. 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13의 B 1마디부터 16마디까지입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한번 무반주로도 해볼까요? 좀 긴 문제지만 차근차근 한번 해보는 겁니다. 마지막 마디, 마지막 음에서 그 다음 마디 첫 음까지 연결되어 있는 붙임줄 잘 박자를 세가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반주입니다. 첫 음 잘 듣고 시작해보세요. 마지막은 맞으셨나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13의 비 처음부터 끝까지입니다. 첫 음 잘 듣고 시창 시작해보세요. 네, 잘하셨습니다. 예, 이로써 3도 시창이 끝났습니다. 네, 좀 아쉽지 않으세요? 뭔가 보내기 아쉽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께 선물도 드릴 겸 제가 문제 하나를 낼까 합니다. 3도 음정을 듣는 문제인데요. 이게 장삼도인지 단삼도인지 한번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댓글로 남겨주신 몇 분을 선정해서 꼭 상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장삼도인지 단삼도인지 맞추는 겁니다. 중간에 도레미를 넣었을 때 아니면 라시도를 넣었을 때 어느 게 맞는지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댓글 남겨주세요. 꼭 제가 그 댓글 남기신 분 이름과 상품을 꼭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4도 음정입니다. 4도 음정까지 한 거면 이제 벌써 반 정도 한 겁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벌써 반이나 했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우리 먼저 4도는 어떤 종류가인지 알아볼 텐데요. 3도는 어떤 종류가 있었죠? 장삼도와 단삼도가 있었죠? 4도는 완전사도와 증사도로 나뉩니다. 장사도나 단사도였으면 좋겠는데 아쉽죠? 예, 또 다른 단어를, 또 다른 이름을 외워야 합니다. 저도 안타깝습니다. 어렸을 적에 저도 이것 때문에 좀 고생을 했었는데요. 여기서 완전이란 뜻은 완전히 잘 어울린다, 잘 어울리는 음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퍼펙트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증이라는 음정, 그 증이라는 뜻은 증가되었다 할 때의 증입니다. 그러니까 이 음정은 어떤 음정에서 좀 더 거리가 넓어졌다, 증가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 원래는 이 음정을 이 두 가지 음정을 이해하려면 정확하게 음정을 계산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여기에 얽혀져 있는 여러 음악사적 이유들과 그리고 전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보다 우리 유빌라테 TV에서 교회 음악을 강의하시는 김민아 교수님의 음악 이론 시간을 봐주세요. 거기에서 들으시고 더 심층적인 내용을 공부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시창에 필요한 제일 간단한 내용으로 가장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3도, 장3도와 단3도를 설명드릴 때 건반 사이에 검은 건반이 있으면 온음, 없으면 반음이라고 했었죠? 기억나세요? 그래서 반음은 미파와 시도 사이가 반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완전 사도는 반음, 즉 미파나 시도가 한 번 들어가 있는 사도입니다. 우리가 지금 노래하고 있는 장음계에서는 거의 모든 사도가 완전 사도입니다. 한번 따져볼까요? 도레미파, 미파가 들어가죠. 레미파솔, 이것도 미파가 들어갑니다. 미파솔라, 또 미파가 들어가죠. 솔라시도, 시도가 들어가네요. 라시도레, 또 시도가 들어가요. 시도레미, 또 시도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거의 모든 사도는 음계 안에 있는 모든 사도는 완전 사도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파에서 시까지 사이는 검은 것만이 몇 개죠? 예, 세 개입니다. 파솔라시, 미파와 시도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음정은 증사도가 됩니다. 완전 사도는 반음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이 사도는 반음이 없기 때문에 그 반음만큼 넓이가 늘어난 거죠. 그래서 증사도라고 부릅니다. 온음이 세 개나 되는 그 거리이기 때문에 노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시창 1강, 2강 때 라하고 시 사이 좀 더 올려서 부르라고, 거기가 많이 떨어지니까 좀 더 올려서 부르라고 말씀드린 적 있으셨죠? 라하고 시 사이 그 사이가 많이 떨어지니까 거기를 신경 써서 좀 더 올려서 불러달라고 제가 부탁드리신 거 기억나시나요? 왜냐하면 그 부분이 증사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계 대부분이 완전 사도인데 그 부분만 증사도이기 때문에 자꾸 라시 사이를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음정을 좁히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라시가 보통은 많이 떨어져서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15의 A번 보겠습니다. 드디어 사도 15의 A번입니다. 예, 15의 A번이니까 첫 문제, 웰컴 문제죠. 예, 쉬운 문제, 그리고 사도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문제입니다. 15의 A번 문제를 보시면 7, 8마디 보겠습니다. 여기가 파솔라시인데 여기가 증사도 음정입니다. 유일한 증사도 음정인데 귀로 또 눈으로 정확하게 들으시고 노래해 주세요. 또 이 문제를 잘 보시면 두 마디 단위로 사도 음정을 노래하게 돼 있는데요. 첫 번째 마디 첫음을 기억한 후 두 번째 마디 첫음과 마지막 음을 사도를 도약해서 부르게 됩니다. 그때 첫 번째 마디 첫음과 마지막 마디 끝음을 정확하게 똑같이 부르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도 음정이 익혀지게 될 것입니다. 15의 A 처음부터 끝까지 영상을 보시면서 시창해 보겠습니다.
예, 특이하게 도로 안 끝나고 미로 끝났네요.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좀 사도 음정에 대해서 적응이 되셨나요?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루하루 향상된 여러분의 시창 실력과 날마다 은혜로운 찬양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